악플러 레이드 파티원 모집 중이니까 연락 주세요. 조립 컴퓨터 견적짜기 힘드시다고요? 구입하기 무서우시다고요?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판매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자, 안녕하십니까? 조군의 낭만공장 조군컴이라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군이라고 하는 유튜버입니다. 이 영상은 조금 무거울 수 있을 만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악플러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힘들어 하시는 유튜버님들 다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100만 넘는, 150만 넘는 유튜버 분이 뭐 유튜브를 접겠다, 악플로 인해서 접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라도 저 같은 경우든 물론 저보다 10배 이상 차이나는 구독자를 갖고 계시니 당연히 악플도 그만큼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처하는 방법, 방향,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모르셨거나 아니면은 결심이 안 섰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유튜버분들, 저 같은 경우는 합의 없이 악플러들을 고소해서 이 세상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처럼 당신의 댓글 한마디가 유튜버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고 당신의 그 악플 한마디가 유튜버에게 큰 스트레스와 힘듦을 안겨준다라는 거를 알려주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제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공유하려고 합니다. 물론 법적 관련으로 도와드리거나 조서를 작성해드리거나 그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호사가 아니니까요. 그런 조서 관련은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되시고요. 진행 방향, 그리고 최소한 증거 수집 방법 등을 저는 알려드릴 겁니다. 증거를 수집해서 변호사에게 가면은 나머지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드리거나 증거 수집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같이 알려드리고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슬프고 이러려고 유튜브 했나 싶고 그런 것들 많으시죠? 뭐가 됐든 간에 도와드릴 부분, 그리고 공유할 부분 다 까겠습니다. 오픈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한 5분 정도 모이면은 진행하고 또 5분 정도 모이면 진행하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해드려야 될 지식, 그리고 체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시거나 카톡으로 하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이나 3분 정도가 모이면은 제가 모임을 가져서 1차, 2차, 3차, 4차 해서 우리 깨끗한 댓글이 달리는 그런 세상에서 아주 재미있게 서로서로 유튜브 하면서, 그리고 좋은 컨텐츠 만들면서 좋은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모르시겠다, 결심이 안 서겠다, 방향을 못 잡겠다 그러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쪽에 나오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전화를 드릴 겁니다. 전화를 드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 모일 때까지, 그 3명이라는 분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임 진행하고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악플러 고소하세요. 그러면 속이 다 시원합니다. 왜 우리는 맞고만 있어야 합니까? 유튜버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유튜버는 사람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맞으면 아프고 찌르면 피나는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맞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우리도 고소합시다. 노하우 많이 많이 알려드릴 테니 꼭 고소하시고 스트레스에서, 그리고 힘듦에서 벗어나시기를 정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타 스트리머들이나 다 영상을 퍼서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없이 진행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모욕죄로 고소할 시 금전적인 합의를 기준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그 고소는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합의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기준으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버분들에게 꼭 이 영상을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제가 그 유튜버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깨끗한 댓글을 다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 악플러 레이드 파티원 모집 중이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갑시다!